바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요즘 말 그대로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아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하던데 비명 횡재 횡사 묻자 이 얘기입니다. 그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달리 비교적 제한적인 백브리핑 기자 질의 응답에 답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비명계 공천 배제 논란을 부르니까 직접 이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변화를 바라십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로 우리 공관위가 잘 결정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이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연쇄 탈당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 대표의 말을 제가 쭉 그냥 읽어볼게요. 혁신이라는 원래 가죽 벗기는 고통을 의미하고 환골 탈퇴를 위한 진통이고 공천은 공정하다. 그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그냥 대략적인 생각은 원래 공천이라는 게 시끄럽기 마련이고 우리는 공정하다. 이 표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쓰는 단어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쓰는 단어의 어떤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어떤 구태를 좀 벗겨내고 새로운 걸로 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혁신의 의미는 예전에 비명계 이런 어떤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옮기는 거 이걸 저는 혁신이라고 보여집니다. 환골탈태 바로 그런 거죠.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있은 여러 가지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어떤 함께했던 예전 경기도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이라든지 민변 사람이라든지 즉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엄호해 주는 사람을 저는 새로운 인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 이게 지금 그냥 말로만 놓고 보면 그냥 그럴 듯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연결시키면 예. 저는 그런 의미라 봅니다. 즉 뭐냐면 지금 다 공천 탈락하는 의원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반대했던 또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비판했던 더군다나 박용진 의원은 당내에서 대권 후보로서 경쟁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즉 경쟁자를 전부 다 안 시켰다는 것. 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공천을 거의 안 주겠다는 이야기도 보면 앞으로 있을 즉 이 친문계의 어떤 좌장이 될 만한 사람은 아예 공천을 안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이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달리 해석해서 저는 봐야지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지현 교수님, 근데 예. 31명이잖아요. 20% 예. 됐던. 예. 근데 이제 이 대표가 아끼는 분들도 포함돼 있다는데 의미심장한데 누가 들어갔다고 전망하세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민석 의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상당히 그러니까 궁금한 대목이긴 하지만 예. 그 안민석 의원 말고도 또 지금 그렇다고 하면 두세 명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채권 그룹들도 일종의 뭐랄까요 권력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옛날에 이재명 대표의 7인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병욱, 임종석, 문진석, 김남국, 이규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상당수가 지금 불출마를 한다든지 탈당을 한다든지 또 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7인회 정도에 들어간 사람이 이 만약에 지금 그 비명계에 그러니까 하위 20%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그 아끼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지금 신명계가 또 있다는 거죠. 이제 새로 앉아 급부상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라는데 대표적으로 박찬대 최고위원, 예. 김병기 사무총장, 또 지금 뭐 김성한, 뭐 인재위 간사.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진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아낀다는 표현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진정한 속내를 대변한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 의원이 뉴스타파에 시청하시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이 해당됐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다만 아끼는 사람에 대한 이재명 대표 얘기 그리고 여러 언론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민석 의원이 했다고 저희가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아끼는 사람도 있다. 이재명 대표 말도 의미심장하고.